네, 교재 60페이지예요. 60페이지. 요거 체크해 주시고 집에 가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시퀀스 설정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재 보시게 되면은 파일에서 new라고 되어 있죠. 여기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보시게 되면은 프로젝트도 있지만 여기 시퀀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요 시퀀스를 선택하게 되면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예, DVU라고 되어 있죠. 예, DVU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DVNTSC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DVU 중에서 DVU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환경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처음에 파일에서 프로젝트 선택할 때 DB 선택했잖아요. 그죠? 예, 그냥 연습용이니까 너무 용량 커지면은 느려질까봐 그냥 DB 선택한 거예요. 예. 그리고 NTSC라고 돼 있고, 표준. 예. 32kHz. 그 다음에 48kHz. 예. 요거 뭐, 나중에, 예, 얼마나, 예. 크게 선명하게 속출할 거냐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보통 48kHz 많이 써요. 예. 그리고 NTSC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요 NTSC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중요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요즘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예. 왜냐면은 인터넷으로 송출할 거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뭐 방송국에서 송출할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 내가 어떤 영상을 편집해가지고 방송국에 갖다 줄 때 NTSC로 작업해야지만 작업이 송출이 가능해요. 예,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밑에 보시게 되면은 펄이라고 되어 있죠. DB 펄, 예, PL 그리고 NTSC. 이 크게 영상은 두 가지로 분류가 할 수가 있는데. NTSC와 펄 방식으로 정의를 해요. 요거는 그냥 영상 작업하고는 상관해요. 무관해요. 영상 그냥 편집하고는 그냥 뭐 무관한 거예요. 예. 단지 어떠한 방식으로 송출할 거냐를 갖다 선택해 주는 건데 요거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NTSC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어요. 미국이 채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 우리나라, 미국, 뭐, 이런 나라들이, 예, 주로 이제 그, 민주주의 국가들이 많이 채택하고 있어요. 예, 민주주의 국가들이 많이 채택하고 있고. 근데 민주주의, 뭐, 공산주의 그런 게 아니라, 예, 그, 우리나라가 NTSC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북한이 펄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북한이. 예, 북한이 펄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NTSC 방법이 안 좋아요. 미국 같은 나라는 NTSC 방법이 좋아요. 미국 같은 나라는 땅덩어리 엄청나게 크죠. 미국은 지평선이 보인다고 하죠. 우리나라 지평선 있나요? 우리나라 지평선 없어요. 산이 많기 때문에 지평선이 있을 수가 없어. 가다 보면 다 막혀. 예,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송출을 다 해요. 송출하면은 기지국이 있죠. 기지국. 그리고 그 안테나라는 걸 설치하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큰 그 방송국들이 또 중간중간에 있어가지고 방송국에서 메인에서 보내가지고 거기서 받아가지고 받아서 넘기잖아요. 그죠? 저 옛날에 어렸을 때 어떤 적이 있었냐면요. 서울에서 방송을 보고 부산을 갔는데 부산에서 이제 방송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가 늦었어요. 그러니까 내리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그 NTSC 방식 같은 경우는 송출하면은 어떤 식으로 가냐면요. 내가 이제 송출해요. 이제 뭐 어떤 그 전파를 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전파를 쏘면은 이게 쭉 가요. 가다가 막히는 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막혀요. 더 이상 안 가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세워요? 기지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죠? 기지국. 또는 안테나. 그래서 우리나라는 집마다 안테나가 다 있었어요. 전파 받으려고. 예. 그렇게 해서 받으면 되는데, 예. 그래서, 땅덩어리가 큰 나라들. 미국처럼 이렇게 지평선을, 그러면은 아주 크게 길게 가기 때문에 그 전파가, 예, 아무리 멀어도 전파가 가서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펄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요. 펄 방식은 유럽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유럽이 어때요? 산맥이 엄청나게 크죠. 우리나라는 산맥도 아니야. 그 태백산이야. 그 산도 아니야. 그죠?
뭐 엄청나게 큰 산들이 많고 또 걔네들은 유럽은 또 오밀조밀하게 더 많이 또 모여있고 산맥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펄 방식을 채택하는데 펄 방식은 가다가 딱 이렇게 막히잖아요? 그러면은 유리에 맞은 것처럼 반사가 돼요. 반사가 돼갖고 이렇게 톡톡톡톡톡 들어가면서 이렇게 좀 작은 나라에 막히면은 또 반사돼가지고 가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작거나 또는 산맥이 많거나 좀 막는 게 많으면은 펄 방식을 사용해요. 우리나라도 제대로 채택한다면은 펄 방식을 써야 돼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남한하고 북한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방송 청취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서 북한 방송 청취하면 어떻게 해요? 안기부에서 옛날에 잡아갔죠. 예, 북한 라디오 청취하면은 옛날에 잡아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북한에서 우리나라 방송 청취하면은 인민재판에 넘기고 또 사형감이죠, 그죠? 예, 요즘 북한에서 또 뭐 우리나라 방송 많이 본다고는 하지만 그 정도로 약간은 좀 사상이 다르다 보니까 북한이 옛날에는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어요. 그죠? 6.25 이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먼저 방송 체계가 갖춰져 있고, 예, 펄 방식을 채택한 거예요. 그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나라가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TV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북한이 펄 방식 이미 채택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NTSC 방식을 아직까지 쓰고 있는 거야. 불편하게. 비용적인 측면이 엄청나게 크죠. 그 기지국 전국에 다 설치하려봐. 그 비용이 얼마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먼저 그런 펄 방식을 썼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그걸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펄 방식과 NTSC 방식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옛날에 방송에서 심영래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심영래가 그 어떤 그런 방송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는가 봐요. 근데 심영래가 그 개그계에서는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그 초창기 그거라고 할 수 있는데 유럽에 가서 개그 그 프로그램 방송을 갖다가 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왔는데 테이프를 틀었더니 안 나오더래. 예, 그게 안 맞아가지고, 기계가 안 맞아가지고, 펄 방식, 유럽에서는 펄 방식 쓰는데, 우리나라는 NTSC로 만들어지니까 안 보이더래. 예, 그래가지고, 예, 그런 얘기를 한번 방송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나라에 송출할 거냐에 따라서 NTSC냐, 펄 방식이냐, 만약 내가 미국에다가 방송을 제출할 거야, 그러면은 NTSC를 갖다가 설정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예, 우리나라에서 방송 제출할 때도 NTSC. 유럽에다가 제출할 때는 유럽도 나라마다 좀 다르겠지만 유럽의 대부분은 펄 방식을 써요. 그러면 유럽에다가 제출할 때는 펄 방식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어요. 펄 방식 NTSC 이제 아시겠죠? 예,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인터넷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제약을 받진 않아요. 펄 방식이든 NTSC든 예, 뭘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인터넷에서 차단하거나 아니면 송출하기 때문에. 근데 방송국에서 전파로 쏠 때는 예, 차이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그냥 예, DV NTSC 해 놓고 표준 48 예, 킬로헤르츠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기본으로.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여기 설정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설정. 설정에 들어가셔 가지고 내가 원하는 사이즈라든가 그런 것들을 작업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편집 모드는 여기서 뭐 NTSC를 갖다가 선택해 주시고 펄 방식은 쓰지 마세요. NTSC 사용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간 내가 원하는 시간을 갖다가 선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픽스의 종횡비라고 되어 있죠. 예, 여기서 와이드로 쓸 건지 아니면은 뭐 일반 DV로 쓸 건지 채택해 주시면은 되겠어요. 예,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프레임 크기가 여기서 그냥 아예 그냥 이렇게 세팅돼서 변화가 안 됐잖아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서 여기 720에서 480 요거 체크된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아니었나? 예, 하여튼 여기서 가져와가지고 올려놓으면은 그대로 세팅이 돼버려요.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내가 영상을 작업할 때 예, 내가 세팅을 안 하고 예, 세팅 안 하고 거기서 그냥 집어넣어버리게 되면은 처음에 그 사이즈로 이제 만들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점들 주의해서 예,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예, 여기서 취소를 하고 여기에 들어가서 요 세팅대로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예, 그렇게 세팅이 되는 거고요. 일단은 얘를 갖다가 닫아버릴게요. 닫거나 새롭게 한번 열어볼게요.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들어가서 프로젝트 요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프로젝트를 예, 새롭게 뭐 이름을 갖다가 뭐 1이라고 적어줄까? 그냥 대충 적어주고 그 다음에
확인 누르게 되면은 네, 저장이 되겠죠. 네. 예. 아예 닫아버리자. 예, 제가 지금 화면이 작아가지고요. 예, 다시 닫았다 다시 열어볼게요. 다시 닫았다가, 예, 프리미어 열고. 그 다음에 새 프로젝트 설정하고, 예, 111. 그냥 1이라 저장할까? 예. 일단은 이름을 적고 프로젝트에다가 확인 누르면은 저장이 되면서 창들이 열릴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넣어버리게 되면 여기서 세팅이 그냥 곡후 그대로 만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여기 지금 프로젝트를 예,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에 누르게 되면은 새 항목이라고 돼 있죠? 예, 새 항목. 새 항목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서 시퀀스 들어가서 그 세팅해도 되고 이거 시퀀스 좀 이따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칼라 매트, 예, 한글 버전에서는 예, 색상 매트라고 되어 있는데 백그라운드를 넣거나 또는 사이즈를 선택해서 작업할 때 이렇게 사용하셔도 돼요. 색상 매트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 색상 매트에서 내가 원하는 크기를 갖다가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저는 그,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좀 자료들을 많이 올리는데, 네이버에 영상 올릴 때는 걔네들이 사이즈가 좀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 사이즈를 어떻게 만드냐면, 722에, 예, 폭이 722에, 408 사이즈로 작업을 해요. 얘네들이. 408. 예, 이런 식으로. 예, 작업을 해요. 그래서 뭐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영상이 작게 올라가서 예, 그렇게 세팅을 하긴 하는데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예, 시간 프레임 선택하시고 확인 예, 누르게 되면은 색깔을 갖다가 선택하라고 나와요. 색깔 요거로 이제 백그라운드로 사용할 때도 있고 또는 사이즈 선택할 때도 있는데 내가 원하는 예, 색깔을 선택하시면 돼요. 요거는 포토샵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똑같죠? 예, 색상을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채도. 채도는 맑고 탁한 정도를 채도라고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명도. 여기서 내가 원하는 컬러를 선택하시고, 확인. 그리고 이름을 갖다 적어주세요. 예, 이름. 이름을 그냥 대충 적어줄게요. 예, 이름을 적어주고, 확인.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들어와요. 얘네가. 예, 프로젝트에. 프로젝트에 들어오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예, 잘안 되신 분. 제가 말은 빠르게 했지만, 좀 설명을 좀 많이 덧붙이느라고, 그렇게 아주 빠른 건 아니에요. 그죠? 예. 만약에 제가 말이 빠르면 조금 느리게 해드리긴 할게요. 예, 아니면 좀 반복해서 해주신다거나. 이렇게 색상 매트를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타임라인 있잖아요. 그죠? 예, 타임을, 예, 선택해서 타임라인에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 안에 자동으로 들어가요. 예, 요 안에. 그러면서 그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보면은 처음 제작할 때 백그라운드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작업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백그라운드로 작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넣어 놓고 그러면은 자동으로 여기 시퀀스가 여기 프로그램이 사이즈가 요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쏙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백그라운드와 사이즈를 맞출 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Z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Z를 누르게 되면은 실행 취소잖아요. 그죠? 컨트롤 Z. 예, 다 버릴게요. 컨트롤 Z로 처음으로 다 만들어 올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파일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새로 만들기에서 시퀀스 선택해 볼게요. 예, 시퀀스에서 여기서 NTSC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표준 예, 48kHz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설정 예, 설정 들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NTSC 세팅을 해줄 수 있도록 하세요. 네. 가로
네, 여기서 NTSC에서 예, 기본으로 세팅했더니 여기 이제 기본 사이즈가 이제 세팅돼 버리네. 예, 그죠? 예, 여기서 내가 원하는 그냥 예, NTSC에서 여기 NTSC DB 해가지고 예, 여기서 그냥 아예 사이즈가 예, 정해진 걸 해버리니까 여기서 사이즈가 변하지 않네요. 그러면은 예,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레드 카메라 예, 여기서 아마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사이즈가 있으니까 만약에 HDB 선택하면은 HDB로 바뀌고 예, 여기서 그 카메라마다 조금씩은 틀릴 거예요. 카메라라든가 아니면은 예, 그런 거에 따라서 소니에서 만든 제품이나 아니면은 또쭉 내리고 올리시게 되면은 예, 뭐 정사각형 형태들 여러 가지 형태들에 있어가지고 또는 DSLR 예, DSLR도 예, 크기를 예, 변화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선택해가지고 레드 카메라 선택해, 시네마 선택해서, 예, 원하는 크기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DSLR도 굉장히 하겠다. DSLR도 좀 촬영 많이 하니까. 예, 레드 시네마 선택하시고, 내가 원하는 거, 722의 예, 프레임 크기를, 722에, 예, 408, 예, 이렇게 사이즈를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요게 그 유튜브 사이즈는 아니고요. 예, 네이버 사이즈기는 해요. 예. 아니면은 내가 이제 그 카메라를 어떤 것이냐에 따라 갖고 이제 기본 사이즈로 선택하셔도 되겠고요. 비율 맞춰가지고 그다음에 확인 누르시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예, 작업이 되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 설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60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예, 설명이 조금씩 나와 있죠. 예, A, B, C, D, 1, 2, 3, 4 해가지고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61페이지 요거 넘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시퀀스 설정, 예, 시퀀스 설정부까지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63페이지, 62페이지 체크해 둘게요. 여기 접어둘게요. 예, 접어두고.